지금 요박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0일경 가전지를 1차 끝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2월 8일 완전전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전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매년 안정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수세 조절용으로 전정이라는 거를 실시하고 있고요. 1주지 1물자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데, 요거는 기역자로 해갖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포도 수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런 품종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존에는 거의 단초 전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초 전정의 전정 방법은 전년도 수세 판단을 꼭 하셔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11mm, 12mm 정도가 대지만 이렇게 적정 수세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항상 첫 번째 논과 두 번째 논 사이에 이렇게 돼서 12mm, 11mm가 됐을 때는 정상적인 수형이라고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지금 샤인머스켓 재배 방법에 있어서 요거 품종은 소평홍이라는 품종인데 샤인머스켓과 똑같이 수세가 11mm에서 12mm 정도 됐을 때 결과모지에 체킹을 해서 수세가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전정 한눈 전정을 잘 했는데 한눈 전정 두눈 전정을 반대편에 지금 현재 결과모지가 없는 상태에 갖고 지금 이렇게 잘라 주고요. 지금 저희 작업자들이 같이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는 다 절단을 해줘서 수형을 잡아주는 거고 올해 개화 시점이나 개화기 때 송이를 전지 전정을 하면서 개체수도 미리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주지 1자형 이런 기역자 수형에서는 반드시 전년도에 키웠던 내 결과모지에 미리수를 체킹을 하셔갖고 연장지도 이런 식으로 지금 연장지를 태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상대편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한눈 전정을 해서 이렇게 잘라줘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 포도 품종하고 상관없이 장초 전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유목 1년차 2년차에서 요런 장초 전정을 했는데 반드시 요 장초 전정 할 때도 유목을 키우면서 갈 때도 요렇게 12mm가 안 된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잘라줘서 눈들을 확보를 하고 세력을 맞게끔 이렇게 전정해 주는 게 유목기 때 사용하는 거고 연장지 때도 장초 전정을 했는데
그거는 반드시 미리수가 12mm 이상 됐을 때, 눈 확보를 해가면서 길게 잘라주는 것을 장초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결과모지가 전년도에 튼실이 잘 커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세력과 상관없이 작년도에 이렇게 연장지를 태어났는데 길었던 거는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 잘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력 맞춰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정 시기에 대해서 궁금들을 하시는데 포도나무는 수확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온도가 내려가면서 휴면기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월 말서부터 휴면기가 되는데 수세가 결과모지를 체킹해서 갖고 적당하면은 보통 포도 품종에 따라서 전정 시기도 좀 차별화가 있지만 보통 12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해는 거를 전정 시기라고 하는데 전정을 좀 일찍 해는 거 수세가 안정적인 거를 좀 했을 때 12월 달 쪽으로 가는 거고 좀 수세가 불안정하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휴면기가 다 지난 2월 중순서부터 2월 말일까지 하는 거를 정정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정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밑둥에서 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세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주지 일문자 형에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런 주지에서 난 것들은 이렇게 전제해서 없애주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같은 방향에 또 요런 것들 이렇게 잘라주는 게 맞고요. 같은 방향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수형을 잡아주고 수세를 안정화시키는 전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작년도에 수세 유목 요게 4년 차이다 보니까 수세에 맞게끔 요런 것들은 지금 결과모지가 별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강정정을 해서 수세 회복을 시켜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런데 지금 요 한 뼘 사이에 지금 다섯 개의 눈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결코 포도에 도움이 안 되고 포도 송아리를 달았을 때 밀집 공간이 많기 때문에 작황, 통풍, 햇볕 일조량 여러 가지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수세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다섯 개짜리를 두 개로 만들어서 한 뼘 정도 되게끔 전제해 주시는 그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수세 맞춰 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부분도 앞거 뒷거 그 다음에 연장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지역지어 부분에서 이렇게 전정을 해서 잘라 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많이 갖고 있었던 양에서 이렇게 균일하게 세력 조절로 쓸 수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양쪽에 결과모지가 잘 고스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공간에 세 가지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이렇게 하나 해서 두 개로 수세 조절용으로 이렇게 전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2월 8일이지만 보통 저는 세력을 봐가면서 노지 기준 비가림 대립계 비가림 기준 항상 음력 상황으로 입춘 그 전후로 해서 전지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장 12월 달에 전지전정 일찍 했을 때에는 우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 해에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영하 17도로 지속돼 갖고 열흘씩이나 지속됐기 때문에 내한성이 약한 유럽계 포도 품종 샤인서부터 해서 이런 품종들은 좀 동해 피해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면서 전지전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